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나온다, 나온다. 뒤로 나오네. 뒤로, 뒤로. 아이고. 재밌었어? 그건 장난 아니지. 오늘은 주말입니다. 예쁜 카페 가서 책도 좀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드라이브 좀 하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거 리미티드 그 도시 리미티드 그거잖아. 하게. 아니 웬만하면 외국 가는 사람한테 물성 있는 걸 주지는 않았는데. 물성. 너 가서 이거 붙여놔야겠다. 응. 한국을 생각하면. 오늘 왜? 어 여름 너무 예쁘다. 진짜 여름. 나 너무 나 되게 프로페셔널 파란색 같지 않냐? 너무 기대돼. 응. 마음. 오, 뽀글뽀글 끓는다. 아니, 좀 더 있으면 와, 배 터져. 여행으로 파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겠죠. 이제 비자 인터뷰 가는 중이에요. 네, 의외로 또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게다가 이제 저는 오비자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장 입고 엄청 프로페셔널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비자 인터뷰 잘 마치고 다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오비자 인터뷰가 굉장히 이제 빡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잘 하고 왔고 이제 예정대로 미국 출국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가네요. 레오랑 동물병원 가가지고 이제 입국 전에, 출국 전에 받아야 되는 건강증명서 그리고 예방접종증명서 받고 원래는 공항에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이 좀 멀기도 하고 저희 비행시간이 오전이어서 검역소가 9시에 여니까 오늘 미리 검역소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우야, 엄마 여기 있어.
운전해. 어려? 야, 운전하네. 수화물이 다 초과돼서 대형 초과 대형 수화물에 반려동물까지 초과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아빠 인사해. 이제 오래 못 볼 거야. 안녕해, 아빠 안녕. 지금 임시 숙소에 들어와서 일단 짐을 풀었고요. 풀지는 못했고 하나만 풀었고 지금 레오가 계속 물이랑 밥을 못 먹어서 물이랑 밥을 준비해서 놨는데 물은 먹는데 밥은 아직 먹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소변은 했고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 오레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어비앤비 투베드룸인데 계속 집 탐색하느라고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갔어? 너 어떻게 내려오려고 그래? 너 옆에서 자. 아이고 피곤해. 그치? 너도 피곤하지?